안녕하세요, 김유영입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두 분이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네요. 어떤 분이실지 함께 만나보러 가보시죠. 우리 양입니다. 아, 도착했습니다. 어떤 분이실까요? 진짜 궁금한데 여기 어디 계시다고 들었어요. 어디 계시지? 오! 보소리 들리는데요? 여기 계신가 봐요. 역량 직장생활 프로젝트 김과장대 이대리, 오늘 이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두 분의 프로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최혜지입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골퍼 한지민입니다. 오늘 함께 하게 됐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가 좀 많이 되는 이유가 두 분의 프로님 저희 화면에서는 많이 봤지만 또 이렇게 감독님으로 데뷔하시는 거 제가 처음 보거든요. 네. 느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늘? 아무래도 저희 맨날 시합하고 네. 저희가 이렇게 코치를 받다가 어떻게 저희 감독님 역할이나 이게 코치 역할로 나오게 됐는데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좀 우리 팀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혹시 기대가 있으실까요? 물론 잘 치시는 선수 뭐 코치 입장으로 좋겠지만 좀 유쾌하신 분들과 함께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쾌한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왠지 좀 잘생긴 남자가 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떤 선수 만나보고 싶으세요? 저도 물론 잘 치시는 분들이면 네. 좋을 것 같은데 뭐 경기 흐름이 너무 좀 진지하게 가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쵸. 저도 조금 즐기시는 분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또 오늘 명랑 직장생활 프로젝트다 보니까 좀 명랑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선수들이 오늘 왔을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B 손해보험 신풍 지점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점장님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점장 김창입니다. 지점장님, 혹시 이번에 프로그램에 누구랑 출연하시나요? 아, 저랑요? 저희 사업단의 최고의 에이스, 신수호 단장님과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단장님 함께 뵈러 가시죠. 네, 저희 사업단의 에이스, 신수호 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DB손해보험 남부사업단장 신수호라고 합니다. 저희는 DB손해보험의 개인 영업을 하는 48개 사업단 중에 하나인 남부사업단입니다. 자, 왜 한 분도 안 보여주세요? 그 사람 우리 에이스라 숨겨놓고 있습니다. 아, 저희 어떤 분이에요? 예, 그분은 6살 때부터 골프를 시작한 골프 신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주 커뮤니케이션의 신동이라고 합니다. 저희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지민 안녕하세요. 손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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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 안녕하세요. 이번 영업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이제 사장님실로 가볼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프로그램에 출전하는 선수가 누구죠? 네, 40대 열정 아빠들의 힘을 보여드릴 선수를 뽑아놨는데요. 그래도 지금 작전의 중에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후. 네, 저희 주주 커뮤니케이션은 중소 사업자들 위한 광고 회사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또 뷰티와 헬스 관련된 브랜드 제품 기획사이기도 하고요. 아니, 근데 세 분밖에 안 계시는데요? 네네. 그분은 아마 당일날 깜짝 공개가 될 거고요. 비밀 병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니까 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DB손해보험 대 주주 커뮤니케이션, 또 주주 커뮤니케이션 대 DB손해보험의 대결입니다. 오늘 주인공들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DB손해보험 먼저 좀 인사 나눠볼게요. 자, 어떻게 오늘 대회에 참가하게 되셨어요? 저희가 스크린 골프 대회인 줄 알았는데 직장인 골프 하는 방송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참석하고 싶어서 참가 신청을 했고요. 평소에 같이 치고 있는 우리 동료 선후배분들하고 같이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워낙에 좀 친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 에이스는 누구다? 좀 다 아실 것 같아요. 에이스는 아무래도 저인 것 같습니다. 친하신 거 맞죠? 옆에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이스 맞네요. 자, 그럼 주주 커뮤니케이션. 네. 네. 누가 에이스세요? 본인이신가요? 만점이신 거니까. 비밀 정리라서 지금 오픈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일단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어떤 점에서 깜짝 놀랄까요? 저렇게 쳐도 되나? 아, 유일하게 지금 또 홍일점이 있으세요. 네, 저희 주주 커뮤니케이션 고문님이시고요. 그냥 삶이 고문이에요. 자, 이렇게 말만 들어도 사실 굉장히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옆에 계신 프로님과 어떤 팀이 매칭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자, 개인적으로 지금 좀 바라시는 그런 프로님이나 팀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제가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거리가 120m거든요. 그래서 120m를 가장 가깝게 붙이신 프로님께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럼 어떤 분부터 먼저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먼저. 네, 선배님이시니까 먼저 네. 그러면 프로님부터 120m로 보내보는 매칭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한번 준비해 주실까요? 네. 세이지 프로님 준비되셨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120m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준비해 주시죠. 네. 예. 지금 몇 번 아이언으로 하신 건가요? 저 8번으로 좀 부드럽게 치어서 거리 맞추려고 예상하신 대로 딱 제대로 되셨어요? 네, 되게 알맞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어떤 팀 지금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선택권이 먼저 있으시면? 저요? 진으로 치는 거 보고 네. 신중하게. 네. 알겠습니다. 네, 한지민 프로님 준비 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 121.01. 네. 보는데 숨 막힐 것 같았어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제 클럽으로 치셨는데 네. 제가 그 8번으로 121m를 딱 칩니다. 지금 말씀하시면서 약간 한진 프로님한테 이렇게 눈빛을 좀 보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멋지셔 보이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네, 게임은 게임이니까 한지민 프로님께 저희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하신 팀이 좀 있으세요? 아니면 양 팀 좀 어필하는 거 좀 보고서 골라볼까요? 알겠습니다. 양 팀에 그러면은 본인 홍보 시간 좀 잠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팀부터 보실래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오늘 짧은 시간에 일취월장을 하는 그런 티칭의 즐거움을 만끽하시려면 저희를 좀 뽑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거꾸로 성격 좋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죠? 네. 디비손해보험 어떠신가요? 저희는 아무래도 좀 편하게 감독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쪽 선택하시면 즐겁고 재밌고 경기 결과에 스트레스 안 받는 오늘 약간 놀면서 이렇게 네. 즐기면서 게임 그냥 볼 수 있다 네. 이쪽 팀 반대로 좀 고생하실 수 있다 뭐 이렇게 네. 갈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더 뭐 붙이실 만 없으시고요?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알겠습니다. 보람과 여유.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제가 막판 뒤집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 그래서 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알겠습니다. 네, 보람을 느끼실 수 있게 주주 커뮤니케이션 선택하셨습니다. 자, 최혜지 프로님 그러면 DB 손해보험과 이제 팀 매칭이 네. 되셨어요. 두 분 다 근데 굉장히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네, 영광입니다. 팬입니다, 팬. 감사합니다. 진짜 팬인데 꼭 저희 팀 됐어요. 너무 반갑고요. 저 일단 저희 팀 제가 모르니까 쳐서 저희 그 순서를 좀 해도 될까요? 네. 저도 같이 드라이버를 줘야 되네요. 그냥 아니. 편한 거. 정말 자신 있는 거. 자신 있는 네. 거. 진짜 알지세요. 일단 방향성을 떠나서 조금 오른쪽에 볼 하나 정도만 옮겨놓으면 좋으실 것 같고 살짝은 얻는데 받아보는 느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살짝 여기 끝은 잠깐 조여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그렇죠. 아. 정교한 느낌. 오, 대박! 오. 그만 쳐, 그만 쳐, 그만 쳐. 아, 여기까지만. 네. 이따 치시는 거 뵙고, 아, 보고 그 다음에 고모님 제가 따로. 어프로치랑 퍼팅 감 위주로 조금 연습하고 그리고 올라가는 걸로 해서 작전 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 백스윙이 지금 되게 많이 가세요. 엄청 오버가 되셔서 내려오실 때 타점이 불안정해지시거든요. 네. 정말 극단적으로 테이크업백만 하고 치시면 아마 백스윙 여기까지 오실 거예요. 조금 더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해주세요. 훨씬 좋아졌어. 좋아졌어. 좋으신데요? 좋아, 좋아. 오른손나? 오른손하고 왼손의 임팩트 순간에 네. 힘의 배분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저는 왼손에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게끔 하는데 최대한 손에 힘을 빼요. 네. 어떻게 치더라도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약간 좀 즐기는 팀으로 컨셉을 잡고 그렇게 올라가야 나중에 경기가 끝나도 조금 후련하게 즐기는 부분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내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컨셉을 잡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작전회의까지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아주 비장해지셨는데요. 감독님들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씩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떠셨어요? 저희 팀 분위기가 일단 너무 좋고요. 분위기는 너무 좋고 샷도 생각한 것보다 너무 더 좋으셔서 네. 네, 저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방향성도 괜찮았던 것 같고 거리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세요. 그래서 저희 팀 조금 자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표정이 갑자기 긴장된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괜찮으세요? 아, 네, 저는 제가 뭐 선택권이 없어서 이렇게 왔지만 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그리고 일단 스윙을 처음 한번 봤는데 아 우리가 이겼구나 이런 생각을 또 많이 할 정도로 너무 잘 치시고 네, 실력 있는 분들 팀에 제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벌써 딱 편이 나눠진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살짝 가서 봤는데 제 느낌에는 왠지 좀 DB 손해보험이 왠지
더 잘 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언더 치시는 분도 계시고 구력이 좀 많으신 분도 계시고 이름하여 스크린 신도 계신 것 같고 해서 제 생각에는 핸디를 살짝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양 팀에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동의합니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어느 정도? 이제 주시는 쪽에서 좀 들어봐야 되겠죠? 네. 거의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네 명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에 네 개, 후반에 네 개. 아, 전반 네 개, 후반 네 개. 괜찮으신가요? 네. 네, 박수로 모두 동의하신 걸로 하고 자, 핸디 8개를 받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승부를 한번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비손해범 에이스 대망의 첫 티샷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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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스 나와요. 저 여유로운 표정. 주주 커뮤니케이션 김동주님 첫 티샷입니다. 월급 날 며칠 안 남았는데. 야. 나이스, 나이스. 와. 어우, 막상 가까이요. 굿샷.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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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네, 이제 디비손해범 두 번째 샷입니다. 오! 주주 커뮤니케이션 오 기자님. 몰랐어. 자, 이제 마무리 할 수 있을까요? 네. 한 컵이 됩니다. 한 컵 반 정도만. 한 컵 반. 와! 와! 예, 여유 있게 타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디비손해범. 그렇게. 자, 여기서 넣으면 디비손해범이 한우를 가져갑니다. 네, 네, 첫 번째 홀은. 가볍게 디비전의 범위 가져가셨어요. 이긴 팀이라고 말할 것도 없겠고 어떻게 보셨어요? 예, 오늘 저희는 이 스피드는 나베 기록할 것 같고요. 아, 계속 뭔가 감추시는 것 같은데요. 승부사. 핸디를 좀 받은 게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쫓아가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핸디를 받아서 마음이 조금 급하실 수도 있겠어요. 어떠셨어요? 첫홀 해보니까 역시 우리는 에이스다. 변함없나요? 몸 푸는 것 치고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희도 항상 긴장을 늦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자세를 보이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홀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비손해보험 이경태님. 오른쪽으로. 주주 커뮤니케이션 배봉지님. 아, 왼쪽으로. 아, 아이고. 하셨는데. 네, 결국은 약간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은데요. 네, 오른쪽으로 좀 휩니다. 아유, 아우,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오! 네. 디비손해보험 신수호님이십니다. 자, 보기로 마무리하는 디비손해보험 화포 3번홀 세컨샷 주주 커뮤니케이션 배봉진님. 너무 컨트롤하셨어요. 디비손해보험 두 번째 샷 준비합니다. 오, 나이스. 오, 올렸어요. 화이팅! 심해 봐요. 나이스! 나이스! 넣으면 팝니다. 이인표님. 아깝다. 아, 안타깝네요. 나이스. 네, 자, 연속해서 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디비손 1번. 아이고. 넣으면 한 가져갈 수 있는데, 네. 자, 처음으로 홀을 가져간 주주 커뮤니케이션 연세를 한번 몰아가 보겠습니다. 나이스. 네. 연습하러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이스. 네. 전반 마지막 홀도 디비손의 범위 가져갔습니다. 자, 이제 전반이 끝이 났습니다. 전반이 10타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전후반에 지금 핸디를 4개씩 주시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2타가 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감독님들 멘트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 보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네, 근데 저희 팀도 생각보다 조금 긴장하셔가지고 실수가 좀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아쉬워요, 이렇게 네. 잘했는데.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정말 잘해주셨고 뭐 새로운 작전을 해서 이제 후반에는 더 좋은 경기를 네,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멘트로 그냥 쐐기를 박네요. 자, 어떠세요? 너무 강력한 그런 우승에 대한 어떤 집착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 전반에 아쉬운 게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찬스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후반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반에 아쉬운 부분이 후반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반도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자신 있으세요? 네, 그럼요. 네. 전 저희 팀을 믿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가자! 가자! 너무 신기해요. 작품도 똑같이 가고. 이 작전이셨군요. 아, 그럼요. 자, 후반 홀에는 저희가 또 찬스권이 있어요. 각 팀당 3개의 찬스를 얻을 수가 있는데 위험할 때 이 찬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찬스가 또 아주 재미있어요. 네. 어떤 찬스가 나올지 먼저 찬스권을 좀 뽑아보고서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리시면서 3권 한번 뽑아볼까요? 뽑고 바로 보지 마시고 우선 갖고 계세요. 자, 디비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각자 이제 상대에게 전략을 노출시키면 안 되니까 지금부터는 몰래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가 비칠 수 있으니까 살짝 열어서 한번 봐주세요. 자, 이제 찬스권 확인을 하셨고요. 굉장히 다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이 찬스권은 바로 쓰고 싶을 때 이 편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적재적소일 때 회의 나누셔서 하시고요. 자, 이렇게 목숨 걸고 저희가 승부를 겨루는 이유 바로 회식비 50만 원 때문인데요. 네, 이기는 팀에게는
50만 원의 회식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50만 원 받으시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저희가 받은 게 확실한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자리에 상대 팀도 같이 초대해서. 박수 치실 일이 아니에요. 자, 저희가 이벤트로 장타 대결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이번 10번 홀에서 첫 티샷을 양 팀의 장타자가 대결을 하셔가지고 이기는 분께 채팅을 드립니다. 그런데 디비손의 보험은 이겨도 이 점수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고요. 아~ 네. 주주에게 제가 마음이 가서 열타 어떻게 해요? 핸디 이미 8개 나갔는데, 그렇죠? 이기시면 다시 핸디 8개 맞춰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만약에 오비가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게임이니까 할 수 없죠. 네, 게임이니까 오비면은 네, 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의 곰돌이 배봉진님 먼저 티샷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53m군요. 곰돌이 맞아요? 별명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번에는 수호신. 신소님 준비하시겠습니다. 디비선의 범 신소님. 죽이 싫으셨던 거예요? 들리려고 쳤는데 안 들려. 디비가 뭔가 다시 곰돌이로. 네, 앞발범 되실 뻔했는데 시작부터 실패율이 대단합니다. 자, 이제 세컨샷 가보겠습니다. 디비 손해보험 막내 김태영님. 조금 짧게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긴 것보다는 긴 것보다. 어떠세요? 좀 만족스러우셨어요? 아쉽진 않으셨나요? 아니요. 아주 만족스러운 샷이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네, 되고 있으니까. 후반 첫 홀부터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아까 굉장히 장타 잘 날리셨는데. 이번 홀은 조금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은 게 너무너무 잘 치셔가지고 거리가. 아직 세컨샷이 좀 남았으니까. 네. 프로님은 이럴 때 어떻게 좀 공략하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핀 위치가 조금 세게 치면 내리막 퍼팅 때문에 좀 까다로운 위치여서 전 좀 짧게 공략할 것 같아요.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와. 잘 치셨어. 좀 과감하게 치셔야 되세요? 좀 과감하게 치셔야 되세요? 좀 과감하게 치셔야 되세요? 좀 과감하게 치셔야 되세요? 마음은 이미 버디예요. 버디 퍼 들어가나요? 와, 후반 첫 번째 홀 버디로 마무리하는 주주입니다. 프로님의 공략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나 봐요. 짧게 치는 대로 딱 치신 것 같아요. 계획대로 저희가 딱딱. 마음으로 또 가셨고, 어디. 이번에 저 그린 바지가 그린 위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네. 저희 팀은 라인이 좀 있으니까 좀 더 넉넉히 보고. 붙이는 느낌으로 갈게요, 저희는. 조금 어려운 라인이어가지고. 자, 후반 첫 번째로 해서 한타를 먼저 줄이시고
이게 계획이셨던 거예요? 아, 그럼요. 아, 다음으로는 그럼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미리 알려드려?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여기 두 타를 안 놓치셨어요, 장타로. 그렇게 이쪽 팀을 이기고 싶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실력을 발휘하셔서 아. 저희가 긴장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이대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 50만 원 도대체 누가 가져갈지 궁금합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돈 많이 벌러 지금 11번 홀로 출발하신 분 김동주님. 여기는 지금 좌도그랙인데 바람도 좌측으로 훗바람이 불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좌측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거리가 좀 더 짧게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들어오 치시는 분들에게 구질이 들어오신 분들에게 되게 좋은 홀인 것 같아요. 왼쪽으로 정말 감겼는데 아. 저희 바로 찬스 가나요? 네. 이 흐름 타고 아 화끈한데요? 네 어떤 찬스를 쓸지 저희 자 멀리 건 찬스 이것도 사실 계획이셨던 거죠? 아 그럼요. 아 네. 오 와 하고 싶은 말 있으실 것 같아요. 아까 못했던 상태 좀 치고 싶어가지고 시원하게 넘긴 거죠. 힘이 남으셨어, 그쵸? 아빠 곰이 되셨어야 되는데. 자, 계속해서 우영식님 가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팀 우영식님은 구질이 정말 이 홀에 맞는 구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 제가 지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치겠습니다. 예. 샷 가보겠습니다. 아까 그 오비 때문에 좀 마음이 조금은 불안하실 것도 같아요. 어, 깜짝이야. 안 돼. 자동차 부분 공부 받으시는데. 요정샷 한번 날려주세요. 잘 하시나요? 네, 연습 때보다 네. 되게 매끄럽게 잘하고 아. 계시는 분이 돼요. 아, 한 번. 부담을 들어. 제가 질문을 부담을 들어. 구질. 세컨샷 계획은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본인의 세컨샷 계획은 다섯 번째 샷. 버디 찬스입니다. 또 한 타를 줄일지. 네, 힘 풀고 내리막이니까 힘 풀고. 과감하게. 오. 과감하게. 아. 내리막이라. 저희 팀의 퍼팅 정훈. 아, 퍼팅이 정훈이셨군요. 오, 그 하체가 없이 보여가지고. 왜? 진짜 하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와. 아, 저희 우측으로 하나만. 에이스가 치기엔 진짜 좀 아쉬운 샷이긴 하네요.
그린 위에서도 괜찮으신가요? 아, 네, 그린 위에서도 워낙에 깔끔하게 마무리를 하시는 분이셔서.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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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오셔야 돼요. 어, 거리가 오늘. 오! 아! 스윙은 좀 좋았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오늘 다 오비나 해저드 들어간 게 다 잘 맞으셔서 들어간 거예요. 아~ 다 거리가 많이 나갔고 잘 맞으셨는데 방향이 아쉽게 저희가 좀. 아~ 오, 아~ 아~ 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희 다시. 오! 야. 아, 원래 이렇게.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원래. 에이스! 오! 오! 괜찮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DB손해보험 신소님 가보겠습니다. 우리의 수호신.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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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흐르는데. 와. 어. 아. 자, 버디 찬스. 오. 오. 버디인가요? 네. 와. 됐어. 됐어. 15번 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오, 양파. 양파.
자, 이쯤에서 이제 찬스를 쓰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찬스 쓰겠습니다. 아, 제주 커뮤니케이션의 찬스, 어떤 찬스일까요? 저희 프로찬스. 자, 직원을 해서 프로님께서 직접.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많이 줄여주세요. 본인 채를 안 쓰시면은 좀 아무래도 좀 힘드신 면이 있죠. 장갑도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면은 있지만 그래도 프로이기 때문에 좋은 샷 날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프로님이 세컨샷을 준비합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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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와, 와, 감사합니다. 와, 지금 몇 번으로 공략하신 거예요? 드라이버 치고 7번 아이언으로 탄도 높게 구사해서 끊어간 후에 5번 아이언으로 5번 아이언 컨트롤로 서드샷. 버디까지 이어지고. 프로찬스 제대로 쓰셨네요. 네. 그래서 저희 팀 수호 씨는 더 파이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푸시하셔야 잘하시는 네. 스타일이라고 하셨잖아요. 다들 긴장하셔서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퍼터 말고도 치실 수 있나요? 지금 찬스 쓰시려고 하나요? 찬스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버디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아, 놀랐는데. 저희 팀. 그럼 어떻게 쓰겠습니다. 자, 아니 저는 지금 지금 라인으로 봤을 때는 지민 프로가 그냥 뭐 120% 버디를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클럽 바꾸기로 조금 어렵게 버디를 했으면 어떤가 여기서 더 잘하면 더 멋져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네. 마지막 저기 잡습니다. 네. 첫 번째 체인. 어마. 드라이버. 어? 지금 지민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시는 것 같은데 드라이버로. 아. 팅에 들어가고
주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 해가지고 아 정말 없나 보다 그 찬스 건이 없나 보다 생각하고 기대를 긴장을 안 하고 있었는데 딱 거기서 바꿔버리시니까 약간 버디를 하지 말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가 CG 프로님이 저희한테 저기서 넣으면 더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말을 듣고 조금 더 힘을 얻어서 또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스시지만 오늘 타수를 가장 많이 이루신 중간 네. 그린 중간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약간 네.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가지고 오 됐어. 넷. 오. 아 너무 오늘 좋으신. 컨디션이 너무 좋으셔서 아. 오, 나이스. 오, 딱 좋은 데 갔어. 주주의 퍼시. 오, 세게 치셨는데. 버디 되나요? 오, 생각보다 짧게. 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네. 어디? 자, 양팀 다 팔을 향해서 바로 계십니다. 잘 치셨어요, 잘 치셨어요. 양팀 모두 8호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홀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홀은 주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한번 할까요, 마지막으로? 네, 파이팅! 핸디를 받아보고 쳐본 적은 있는데 그게 이 숫자가 넘어가면 반대로 받을 때도 부담이 돼서 제일 적정선으로 드린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골프가 18홀이거든요. 그래서 반을 주면 9개인데 그거보다 하나를 더 줌으로써 반보다는 더 줘서 그래서 나름대로 또 그런 부분들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굿샷! 역시 드라이버는 막내가 하시는 게 좋네요. 네. 네. 러브를 좋아하세요. 오, 마지막으로 막내끼리 티샷 대결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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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막내분이랑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같은 러프에 찬스 혹시 쓰실 계획 아직 괜찮 세컨샷 그럼 그냥 이어서 네. 가보겠습니다. 나이스. 오 나이스. 와. 와. 나이스. 와. 오 찬스를 쓰시나요? 오, 저는 당연히 주주에서 먼저 쓰실 줄 알았는데 어떤 찬스? 이번 찬스는 레슨 상... 저희가 지금 상황이 러프에 빠진 상황이고
지금 아이언샷을 공략해야 하는데 오른쪽에는 바로 저렇게 해저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럴 때 팁은 중앙에 그러니까 핀보다 좌측으로 공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샷을 하면 좋지만 지금은 러프이기 때문에 탈출이 먼저 위주기 때문에 그리고 자 다시 해도 돼요? 시원시원 하고 있어요. 3분이에요. 가고 있어요. 네. 아, 가고 있어요. 빨리 하세요. 얄짤로 리얼. 진짜 리얼. 빨리 꼬였어요. 지금 1분 20초 지났어요. 네, 아 진짜 3분이구나. 그냥 자 어드레스 다시 해보시고 이럴 때 러플 때는 오른쪽에만 두세요. 네, 좀 더 볼을 오른쪽에. 그렇죠. 원래 치시는 것보다 오른쪽에다 두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채를 조금 더 짧게 잡으세요. 네. 근데 워낙 짧게 잡으시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잡으시고, 네. 그다음에 바로 코킹을 조금 더 빠르게 할게요. 왜냐면 그냥 가게 되시면 잔디의 저항 때문에 더 왼쪽으로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 코킹 빨리 해서 치시고 지금 살짝 헛바람에 있기 때문에 그냥. 1분 남았습니다. 바로 보고 그다음에 그립을 조금 왼쪽 그립을 조금 더 단단하게 잡으세요. 왼쪽. 그러고 한번 그냥 끝까지 스윙을 해보세요. 네, 됐습니다. 네, 왼쪽 그립 좀 더 강하게 잡으시고 네. 코킹만 빠르게 하세요. 네. 20초 남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10초! 레슨 효과! 아쿠향가 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디비손의 모험 계속 가보겠습니다. 약간 쉽지 않았나? 다행이다. 역시 허신이 커서를 프로젝트 김과장 대 이대리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진짜 명랑해졌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정말 화기애애했는데 스코어도 확인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저희 주주 커뮤니케이션 몇 개 오버 되셨죠? 25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몇 개 오버 되셨죠? 14개. 네, 핸디 몇 개 주셨죠? 저희가 8개 드리고 추가 더 2개 인심 주셨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은 우승은 이쪽 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외식 상품권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외식 상품권 드리고 좀 소감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승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예. 솔직히 직장에서 직장인들끼리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오늘 또 다른 직장분들과 같이 이런 시간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직장하고 또 근처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 시간 이후에도 또 좋은 인연이 됐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같이 많이 주셨고 진짜 멋있는 그 버디퍼 드라이버 버디퍼 기억이 남을 것 같은데 한 말씀씩 좀 들어볼게요. 많은 걸 많이 배우고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너무 저희 팀은 단합 뭐 팀워크 이런 게 너무 좋아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있구나. 저희는 골프가 아무래도 개인 운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너무 많이 배우고 즐겁게 네 보내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또 함께해서 이미 좀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오늘 진짜 맹활약해 주셨어요. 어떠셨어요? 아 제가
처음에 팀 선정할 때 막판 네. 뒤집기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안타깝게 한타차로 하게 돼서 뒤집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저희가 사실 이렇게 핸디가 차이가 많이 나서 조금 제 목표가 그냥 즐기시다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자신감을 다 얻고 가시는 분위기여서 저는 그거에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저희 프로그램하고 딱 맞았던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명랑생활 직장 프로젝트인데요. 아마 보시면서 여러분도 기분 좋아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골프전 채널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함께 우리 프로그램 이름 외치면서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할까요? 명랑 직장 생활 프로젝트 이성만의 이메일 화이팅! 전반에는 조금 떨리고 그랬는데 후반 가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해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직장 생활을 하는 다른 동료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인품과 어떤 그런 함께하는 시너지 같은 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굉장히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딱 원포인트 레슨 해주시고 나서 제가 세컨부터 해가지고 어프로치까지 너무 잘 맞은 것 같아서 프로님이 이렇게 처음을 이렇게 막 포인트 콕콕 집어서 해주시니까 뭐 시간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도 제가 좀 실력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고요. 부족한 실력이지만 이렇게 선후배들과 그리고 다른 직장 동료들과 함께 쳤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프로님도 보고 좋았습니다. 역시 골프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해야 그 기쁨도 좀 배가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좀 실력도 좀 늘은 것 같고 앞으로도 그걸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잘 안 맞은 것 같아가지고 많이 아쉽습니다. 더 연습해서 한번 다시 재도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